온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예, 예, 자동으로 예. 오. 예, 온도에 따라서 그 밖에는 지금 한 37도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? 이 안에 시원하지 않습니까? 지금. 이것까지는 출하할 수 있겠다. 저 이 업종에 들어갔습니다. 금년에 38년입니다. 아, 오래셨네. 네, 38년이면 다른 업종에서 38년을 안 마오고 했으면은 요새는 최소한 에코스 타고 기에 골프 채 하나는 정도는 싣고 다녀야 되는데 아니 요즘 트럭 타고 다닙니다. 대부분의 그 나이 드신 양돈가는 한두 번 그 일 당하면 포기합니다.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아들이 와서 같이 하겠다, 이어받겠다 그러면 포기 안 해요. 제 아들도 내가 이걸 좀 물어봐서 좋겠다 했더니 아빠 그거 돈 돼? 먹고 살 수 있어?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이 없거든요. 전혀 이거 일용할 양식이 안 될 것 같은데. 요는 감기야, 소화제. 요는 여기서 이게 이제 머리 아프냐? 머리 피가 모자라 갖고 예, 머리까지 안 올라가 갖고 그래서 이거를 뭐야 전지 갖고 요거 좀 나불나불하면서 내가 몸은 다 병신데도 입만 살아서 예. 할병계에 댕기는데 할병계에서 그래도. 네,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. 예, 70세에 이제 한참 때문이고. 나하고 별 차이 없어. 이놈은 어떻게 되세요? 아니, 조금 아래긴 아래인데. 아니, 내 웬만하면 큰 절을 올리는데 앞만 봐도 큰 절을 올릴 군번이 아니야. 얼굴은 주름이 없다며, 그 몸띠가 고병들어서 그렇지. 그럼 너무 기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찍어드리 놨어요. 우리 둘이? 아, 다 찍었어요. 그럼 난 내한테 넣어줘야지. 그거 찍었다. 아, 찍었어요. 그럼 우리 면장님하고 하나 찍어줘야지.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의 그 사각지대랄까, 복지제도의 그 맹점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네. 그럼 그때 복지부에 직접 건의를 하세요.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.